종류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많더라고요. 네, 진짜 거기가 네. 다 콩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걸 살지를 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 어떤 콩을 먹는 게 좋을까요? 검은 콩이 우리가 먹는 종류 세 종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네. 일단은 여기가 흑태. 흑태. 네. 네. 그리고 이 서리태 많이 지금 네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맞아요. 드시는 거 서리태. 네. 그리고 조금 조그만 게 이게 바로 서목태예요. 네. 네.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다 까맣게 보이지만 이건 아니 노랗게 보여. 네. 이 흑태는 안에 이렇게 속이 좀 노릇스름한 그런 색이고 진혁 씨가 드시는 서리태는 이게 아니까 초록색. 그렇구나. 녹색인 밥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콩자반, 뭐 콩밥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고 네. 또 그다음 이제 서목태는 다른 것보다 좀 작죠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이제 쥐눈 같이 생겼다서 쥐눈이 콩이라고. 네. 그래서 약성이 뛰어나서 요거는 약콩이라고도 불립니다. 맞습니다. 검은 콩이 이제 세 가지 크기와 색이 다른 건 보셨잖아요. 네. 다른 만큼 영양 상태도 많이 다른데요. 우선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열량이 필요하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서리태. 그리고 최재현 씨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도 미모가 출중하시지만 네. 더 미모가 좋으시라고 아까 아로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스트로겐 성분이 만유사체가 들어있는 서목태. 서목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서목태 같은 경우는 100g당 96.76mg의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거든요. 검은 콩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콩이면 다 사실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네.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정말 한수 배운 것 같습니다.